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전만수 교수입니다. 응력에 이어서 여기서는 변행률을 일반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응력은 수학적으로 2차 텐사량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변행률의 좌표 변환 법칙도 응력과 동일하게 2차 텐사량의 좌표 변환 법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응력과 변행률은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학적 기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내용에 관한 상세 설명이 생략될 것입니다. 응력에서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강점이며 우리가 수학적 방법으로 역학이론을 전개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이 강좌의 교재 또는 부교재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 전문서적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스트레인을 정의하고 좌표 변환에 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변위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대표적인 벡터량입니다. 변위에는 강체 변징 또는 강체 회전을 포함하는 강체 운동과 그 나머지 즉 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형은 물체의 형상 변화를 의미합니다만 수학적으로는 변위에다 강체 운동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변위도 명백하고 강체 운동도 명백하기 때문에 변형도 명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대학 저학년에서 학습하는 동력학은 강체 운동을 취급하는 강체 동력학입니다. 반면 고체과에서는 변형을 주로 다룹니다. 이 그림은 두 시점에서 물체의 형상 또는 모양적 용어로 configuration을 나타냅니다. 물체의 형상 변화는 각질점에 대한 좌표의 변화로 표현되며 이 좌표의 변화가 변위입니다. 변위는 시간과 위치의 함수입니다. 대학의 저학년에서 학습하는 협의의 고체과에서는 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변위는 곧 위치의 함수이며 수학적으로 위치는 좌표로 표현됩니다. 여기서부터 좌표의 함수인 변위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위 벡터의 성분은 2차원 공간에서 X와 Y의 함수입니다. 이 그림에서 점 P의 변위와 위치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질점들의 위치 변화는 형상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체 내의 모든 질점의 변위를 내포하는 변위 벡터 함수를 변위장 (displacement space)라고 합니다. 이론 전개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면 변형 즉 (plane strain)에 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변위 벡터 함수가 하나의 축에 대해서 무관하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의 좌표에 무관하고 그 축 성분이 0일 때 그 변위장을 평면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 축을 대개 Z축으로 잡지요. 댐이나 축대, 소승가공에서는 박판, 압연 등이 이러한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댐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을 뺀 상태에서 건설을 하겠죠. 물이 차면서 댐을 형성하는 모든 질점은 변위장을 겪게 됩니다. 이때 댐의 길이 방향의 변위는 거의 없겠죠. 이수도 물을 방류하는 방향으로의 변위에 비해서 매우 작을 것입니다. 댐이 매우 길기 때문에 양단을 제외하면 단면에서의 변위도 Z
Z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된 댐 문제는 평면 변형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얇은 판재를 압연할 경우 폭퍼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산 공룡도 평면 변형의 가정하에서 연구되는 경우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평면 변형 문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변형의 정량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평면 변형 변이장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변이가 발생되지 않은 청색으로 표시된 면적이 1인 정사각형인 이 물체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대표해서 9개의 질점의 위치 변화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가령 원점에 위치한 질점은 그 좌표인 0,0을 넣으면 변이 벡터가 0,0.5가 됩니다. 즉 1점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래 좌표가 1,1인 점 3에서 계산되는 변이는 이 식으로부터 1,1이 됩니다. 따라서 점 3은 점 3'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색으로 표시된 초기 형상은 이 변이장에 의해서 이렇게 형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복 문제를 정리하면서 지배 방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때 1차 문제에서 변형률 입시론 XX를 정의했고 이것을 변이 U UX로 수식화했었습니다. 2차원 및 3차원에서 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장시키는 데서 출발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차 문제에서 대상 물체의 형상 변화, 즉 길이 변화를 과시화한 것입니다. 임의의 지점 X에서 미소 소문 요소 델타 X를 정의하고 그것의 변형을 정량화하는 평균 변형률 입실론은 인장 시험에서 정의한 변형률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미소 소문 요소의 길이 변화량을 본래의 길이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변형률은 B를 A에 수렴시킴으로써 점 A에서 즉 X X에서의 변형률로 수식화됩니다. 이 길이의 변화는 변이가 U UX일 때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지점의 좌표에다 이 지점의 좌표를 빼면 변형이 발생한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여기에다 본래 길이 델타 X를 빼주면 분자는 이와 같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델타 X를 0으로 수렴시키면 이 식은 미분의 정의에 따라 du dx가 되죠. 이것은 변형률의 X방향 선분이기 때문에 입시론 X 또는 입시론 XX로 표현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점에서 변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점에서 시작되는 미소 선분요소의 길이 변화률을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이 결론을 2차원 확장의 차원에서 재고해 보기 바랍니다. 2차원에서의 변형률의 정의에 앞서 변이장 U,V에 따른 관심점 P에서 정의되는 두 선분요소 PR과 PS의 변형을 수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합니다.
변위는 물체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평면 변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평면 변형에서 수식화를 실시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다른 면에서도 즉 다른 플레인에 대해서도 이 수식들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PR과 PS의 길이를 각각 델타 X와 델타 Y로 둡니다. 이 델타 X와 델타 Y는 그 크기가 매우 작으며 변형 후에도 직선을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본래 직선이었던 본래 선분이 곡선으로 변형되었을 경우 그 곡선은 그보다 훨씬 작은 직선들의 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점 P의 변위는 ux, y, vx, y이므로 이만큼의 좌표 이동을 시킨 지점에 P'이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P'은 변이 발생 후에 점 P가 이동해 온 위치이죠. 마찬가지로 R점에서의 변이는 UX 플러스 델타 X, Y, VX 플러스 델타 X, Y이므로 R'은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S'도 S점으로부터 이것과 이것으로 정의되는 변이 승부에 의해서 위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P'R'의 길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즉,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값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P점의 X좌표를 더한 값에다가 이 길이에다가 P점의 X좌표를 빼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변위와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를 바깥으로 빼내면 델타 x를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는데 du dx나 dv dx는 1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값입니다. 약 한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 구배 성분을 제곱한 항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변이 구배 성분은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테일러 전개를 적용하고 그 차원을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수학적 표현입니다. 필요에 따라 선형역학 이론에서는 약의 기호 대신 등식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 S'의 길이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베타1과 베타2는 각각 partial u, partial y와 partial v, partial x로 근사 또는 선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형률을 정의해 봅시다. 1차원과는 달리 2차원에서는 법선 변형률뿐만 아니라 전단 변형률, 즉 shear strain이 존재합니다. 먼저 법선 변형률을 정의를 합니다. 이ψ�XX, 즉 X방향의 법선 변형률은 PR의 단위 길이당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수식화됩니다.
이미 앞에서 PR의 변이 발생 후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입실론 XX는 partial U, partial X가 됩니다. 1차원과 비교해 보면 상미분이 편미분으로 바뀐 밖에 없습니다. 성분요소 PS의 단위 길이당 길이 변화량으로부터 정의되는 입실론 YY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partial V, partial Y로 정의됩니다. 이제 전단 변행률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전단 변행률 감마 XY는 이 각도와 이 각도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베타1과 베타2는 각각 partial U, partial Y와 partial V, partial X가 되므로 공학 전단 변행률 감마 XY는 partial U, partial Y 더하기 partial V, partial X로 수식화 됩니다. 이 감마 XY는 흔히 전단 변행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만 좌표 변환 관점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XY에다 이를 나누어서 입실론 XY로 표현하고 이를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결함이 없는 전단 변형률이며 억류과 동일한 수학적 패밀리에 속합니다. 감마 XY와 감마 YX는 이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며 그러니까 X자리에 Y 들어가고 Y자리에 X 들어가고요. 또 변이도 스위치를 시키고 U와 V를 스위치시키면 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입실론 XY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거죠. 이제 3차원으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위의 Z 성분이 W equal W X, Y, Z일 때 입실론 ZZ는 partial W partial Z가 됩니다. 감마 YZ, 감마 ZX 등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흔히 감마 XY와 입실론 XY 모두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만 그 목적에 따라서는 뚜렷한 구분이 요구됨을 강조해 둡니다. 그리고 지수 표현법이 역학의 복잡한 수식을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랜달 등의 지연, 고체역학 교재를 보면은 이러한 그 지수 표현법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해가는 것은 고등역학을 공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것은 없고 규약을 잘 준수하면 편리함의 장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 표현법에서는 좌표 x, y, z를 x1, x2, x3로 각각 표현합니다. 그리고 변이 u, v, w를 u1, u2, u3로 각각 표현합니다. 그리고 입실론 xx를 입실론 1, 1로 또 입실론 xy를 입실론 1, 2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성분을 숫자를 이용한 그 지수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다른 성분도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변위와 변행률 간의 6개의 식을 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표 변환에 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는 억류과 동일한 변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계량의 좌표 변환 법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류과 변행률은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변행률에 관한 상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률이 잡혀가는 법칙을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기하학적 방법과 수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하학적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펜의 그림은 평면 변형에서 정의되는 변액률 성분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세 개가 동시에 적용되었을 때의 초기의 직사각형 재료의 변형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상기의 모서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 모서리의 변이를 분석하여 대각선 OA 방향과 그의 수직함 방향에 대한 변형률 성분을 수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O의 변이는 이 성분과 이 성분으로 수식화됩니다. X방의 성분은 이 두 변이를 더해준 것이고 Y방향 성분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 변이를 대각선 OA축, 즉 여기서는 N축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 N축의 수직한 T성분으로 표현하면, 즉 이 N축과 이 N축의 수직한 T성분, T축의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벡터의 좌표 변환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과 이것을 N축에 정사용해서 더해주면 이 값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성분을 T축에 정사용하여 중첩되는 영역을 빼주면 이것이 계산됩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렇게 됨을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타는 N축과 X축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각각 dn분의 dx와 dn분의 dy입니다. 따라서 본래 변형 이전 재료의 대각선 길이가 dn이므로 이 변이 성분을 dn으로 나누면 n방향으로의 법선 변형률이 됩니다. 이 식에다가 이 관계식을 대입하고 n축을 x'축으로 변경한 후에 응력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이에다 dn을 나누면 대각선의 회전 각도가 됩니다. 이것을 알파라고 두면 이 식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 식에다가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베타가 구해집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붙인 이유는 그림에서 베타의 방향과 이 식에다 세타 플러스 90도를 넣어 계산하여 얻은 각도의 방향이 T축 관점에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단 변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유도됩니다. 이 두 식에서 감마 대신 이 입실론을 대입하면 변형률의 좌표 변환 법칙은 응력의 좌표 변환 법칙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학적 방법으로 평면 변형에서 변형률의 좌표 변환 법칙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표 및 변이 벡터의 좌표 변환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점 P의 위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XY 좌표계에 의한 좌표 벡터 X,Y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XY축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X'Y'축에 의한 성분 X'Y'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두 성분들 간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 행률꼴로 행률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역행렬은 그것의 전체 행렬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벡터가 만족해야 할 일반적인 좌표 변환 법칙입니다. 따라서 변위도 벡터이므로 이와 같은 좌표 변환 법칙을 만족합니다. 좌표 변환 법칙으로 이러한 관계식들이 만족됩니다. 오늘 앞에서 유도를 했죠. 입시는 x 프라임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델타 x 프라임의 길이가 0으로 수렴되었을 때 델타 x 프라임의 단위 길이당 길이 변화량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u 프라임 대신 이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 법칙, 즉 체인 룰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partial x 프라임은 이 식에서 코사인 세트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 요약이 되며 XY 좌표계에서 정의한 변행률 성분, 즉 그 partial u, partial x 대신 입실론 x 등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변환 관계식도 손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하학적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이와 같이 얻게 됩니다. 앞에서 팽면 변형의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변형률 관점에서 팽면 변형을 정의합니다. 변형률과 변위의 관계식을 이러한 팽면 변형의 조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변형률 성분 중에서 하점자 지수에 z가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은 모두 0이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변위장은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wx, y가 0이 아닌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머물러 있지 않죠? 그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 앞에서 정의한 변형률 성분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지수, 즉 하점자로 성분을 표현합니다만 두 지수가 이와 같이 같으면 법선 변형률이고 비대각항의 성분처럼 서로 다르면 전단 변형률이 됩니다. 이 행렬은 대칭임을 앞에서 설명했고 흔히 우리가 법선 변형률은 하나의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단 변형률을 흔히 감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형률 수문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수학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텐서로서 만족해야 할 변환 법칙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된 변형률은 텐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변형률 성분을 요소로 하는 변형률 행렬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단 변형률을 감마로 표현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행렬은 변형률 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변형률 텐서는 응력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러한 행렬식의 변환 관계를 만족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2차 변형률 텐서라고 했는데 2차 텐서로 한게 낫겠네요. 변형률도 2차 텐사량이고 응력도 2차 텐사량입니다. 그래서 모두 2차 텐사량이 갖는 좌표 변환 법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물론 이와 같은 변형률의 좌표 변환 법칙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을
좌변으로 옮기고 양면을 작업하고 이 식의 양면을 작업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대주면 응력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직각 좌표계에 대한 성분을 변수로 포함하는 원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형률은 전수란 점만 유의하면 응력과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력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 연계해가지고 변형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